손발톱의 세로줄 왜 생기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성형외과 변재연 교수입니다. 손톱으로 우리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손발톱은 단단한 반투명 케라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손톱은 평상시에 보통 밝은 분홍색을 띠는데 손톱색이 눈에 띄게 창백하다면 빈혈이나 신장질환을 지나치게 붉다면 고혈압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자줏빛이나 검은빛이면 혈액순환 장애를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손톱으로 건강을 평가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손톱 끝을 손으로 꾹 눌렀다가 떼고 났을 때 원래의 분홍색으로 돌아가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분홍색으로 돌아오는 속도가 더디다면 혈액순환을 비롯한 건강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손톱 표면과 손가락의 각도가 평평해지거나 혹은 오히려 손가락보다 손톱이 더 튀어나오는 곤봉지 변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는 폐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발톱의 세로줄은 어느 상황에서 생기게 되는 걸까요? 그 원인은 수면 부족, 체내 수분 부족, 무리한 다이어트, 혈액순환 장애, 영양결핍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원인이 교정이 되면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틈틈이 손톱을 확인하면서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보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손발톱에 검은색이나 갈색의 세로줄이 나타났을 때인데요. 이것은 손톱의 멜라닌 세포의 활성이 증가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상을 입은 경우, 손톱을 자주 물어뜯는 경우, 무좀이나 건성 같은 피부질환이 있는 경우, 약물을 복용한 후, 악성 흑색종에 의한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 동양인에서 나타나는 폭이 좁은 세로줄은 양성일 확률이 높지만 만약 50세 이상의 성인에서 5mm 이상의 폭이 갑자기 넓어지고 경계가 흐릿하고 변형이 있는 세로줄이라면 악성 흑색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조직 검사가 필요하며 양성인 경우에는 경과를 지켜볼 수 있지만 악성 흑색종으로 확진되는 경우는 광범위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손발톱은 손가락, 발가락을 보호해주는 동시에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지표입니다. 틈틈이 상태를 확인하면서 건강을 체크하다가 큰 변화를 보인다면 내원하여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